안녕하세요. 이미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공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권은 과세인가 비과세인가? 여행사는요, 해외 여행객들을 위한 항공권 구매 대행 업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요, 이런 항공권에 대한 세금 문제를 알아두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항공권을 매매하는 경우의 과세 문제랑 항공권을 구입하는 경우에 매입세 공제가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 경우, 여행사를 통해 출장을 가는 경우에 이러한 항공권 금액이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는지,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공권 매매 과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권을 구매를 한 다음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까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여행사가 외국 항행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항공권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항공권을 중개를 한다거나 판매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고요. 이러한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항공권의 매매가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교부 대상도 아닙니다. 항공권은요, 여객 운송업으로서 원래 세금 계산서 교부 업종이 아닙니다. 그럼 여행사가 여행사에게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항공권 매입의 과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공권을 매입하는 경우에 부가세가 공제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요. 항공권을 구입하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출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항공권 내 사업에 필요한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항공권은 세금 계산서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받을 수도 없고요. 만약에 항공권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업자들은 이런 항공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 증빙을 하면 될까요? 항공기 항행 용역은요, 여객 운송업으로 지출 증빙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지출 증빙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나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같은 적격 수취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항공기 항행 용역은 이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정 지출 증빙 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산 사업자나 고객들은요, 항공권 그 자체 또는 여행사의 입금표로 지출 증빙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항공권 대행 수수료는요, 세금 계산서 교부가 가능합니다. 항공권 자체가 매매된 것이 아니고요. 항공권을 대행해주는 뭐 여행사의 발권 수수료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공권의 매매 시 과세 문제랑 매입 시 과세 문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사 세무 5분 특강의 이미수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